있어요. 자동으로. 예. 바나나. 아, 맞아.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자꾸 바뀌네요. 이게 오토 코렉션 때문에. 어? 미스 A 리얼리티 프로그램 찍. 찍었으면 좋겠다. 어, 네. 나도 보고 싶다. 미스 A 리얼리티 프로그램 찍었으면 좋겠다. 미스이가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거는 저희도 바라는 점인 것 같아요. 데뷔할 때 그죠 그죠. 잠깐 어떤 리얼리티 찍고 싶으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찍고 싶어요? 뭐 여행하는 거 아니면 스케줄하는 거? 여행 해외 나가서 여행하는 거. 그럼 제가 찍어줄게요. 잠시만 이 사람들 제가 꿈 지금 다들 여행 가려고 해 지금. 제가 넣어드려. 제가 좋아요 좋아요. 마이크 저는 조명이 필요하죠. 그래.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진짜 진행을 좀 해봐주세요 민영 씨. 아, 네. 뭐를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리얼리티요. 아 네.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고 네. 싶거든요. 네. 어 찍는다면 굉장히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저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진짜 매력. 보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고요. 빵빵 터집니다. 저희의 이 그 오프라인 방 아, 오프라인 성격을 제대로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면서 네. 그럼 우리 김신혜님의 소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소원. 네. 소원 말씀해 주세요. 소원 말씀해 주세요. 김신혜님. 소원을 말해봐. 굳이 여기서. 굳이 소원을 말하긴 말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말해야 됩니다. 어디 뭐죠? 갔죠? 말씀해 주셨나요? 오. 오. 누가 좀 읽어주세요. 네, 소원은 태훈이랑 민영이랑 다비치 빠리빠리 불러주는 빠리빠리 빠리빠리죠. 빠리빠리 빠리빠리 아, give me a call, baby baby. 지금 봐도 전화죠. Give me a call, baby baby. 매일을 기다려.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여기 뒤가 핵심인데. 이게 저희 아, 네. 노래방 갈 때마다 부르는 18번이거든요. 어. 그게 말이죠. 아니 뭐 맞아요. 노래방에 자주 가세요. 18번.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18번. 그죠. 맞죠. 그죠. 네.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예, 바라는 점 소원 아주 좋네요. 오늘 서비스 자, 장난 아닙니다. 다음. 네. 다음으로 윤하영님. 네. 윤하영님.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를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언니짱. 언니짱. 언떤 언니요?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바라는 점 얘기해 주세요. 바라는 점. 2014년 제가 할 게스트 분들께 바라는 점. 뭐가 나왔나요? 바라시. 네, 바라는 지는.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되게 많은데. 네. 되게 많은데. 아, 하나만. 하나만. 일단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럼요. 가장 중요한 제일 거. 바라는 거. 일단 하나만. 네. 네, 일단 하나만. 오늘 정말 자유롭고 재밌네요, 그죠? 네. 아, 킹킹이라서는 킹킹이라고. 저기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니코노. 아, 안녕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니코노. 네네네. 선택받은 남자예요. 얼굴 너무 작아서 얼굴이 안 보여요. 저 앞에 나. 앞으로 얼굴 좀 키워주시라고. 키워주세요. 네. 앞으로 얼굴 좀 키워. 아, 이게 부탁인지 한 번만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부탁인가요? 아, 뭐. 이게 바라는 거예요? 소원, 소원. 소원인가 봐요. 어떻게 키우죠? 그 운동. 살 좀. 아주 간절하네요, 이분.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하영이 형이. 네.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에요? 그리고 하영이 형, 뭐,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어, 소원. 아, 소원. 자, 네. 바라는 점. 네. 소원. 아, 이거 오토 코렉션을 좀. 우리 어쨌든 우리 쿤 형이 얼굴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만큼 뭐 아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네. 아연 언니. 네. 우리 네, 아연 언니. 아연 언니한테. 소원은 아연 언니. 아이, 재밌네요, 이거. 네, 굉장히 네. 재밌네요. 자, 소원은 말해보세요. 누군. 저요. 노래 불러주세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 오, 뜨거운 감자의 고백. 노래 불러달래요. 가능한가요? 5, 6, 7, 8.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와! 잘한다.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와. 훈훈하고 따뜻하고 네. 좋다 오늘. 와우왕이라고. 네. 그러면 우리 하영 양 소원 들려드렸으니까 또 우리 정소미 씨. 정소미 씨. 정소미 씨. 안녕하세요. 바라는 점. 바라는 점. 미 뭐예요? 정 네. 소미. 한 방에 뚝 말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되게 누가 제일 빨리 치나 이거. 아, 그렇죠. 우와. 대박. 이 뭐예요? 이 누구예요? 이분은? 이분은 이분 정소미 씨. 정소미 씨. 아, 올해는 이분은 타자 연습을 하시나 봐요. 제발 강조. 네, 올해는 국내 제발. 활동 좀 제발 강조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개인 활동도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네. 국내에서 리얼 2PM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얼굴 보게 해주세요. 네. 트윗도 자주자주 해주세요. 셀카 원해요. 그리고 우영 오빠 자작곡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 오빠가 만들 노래들이 너무 기대돼요. 좋은 노래들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솔로 2집에서 꼭 듣고 싶어요. 야, 감사합니다. 와. 장문으로 네. 해주셨네요. 저희 2PM 뭐 올해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음악을 작업을 하려면 정말 그렇죠. 진짜 시간 좀 필요하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서 일단 리얼 2PM은 있을까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까 카메라 들고 촬영하신다면서요? 아 그거 리얼 미세이고요. 리얼 2PM부터 먼저 리얼 2PM은 네. 미세가 찍어주겠죠. 내가 네. 그죠? 여행 갈까요? 여행? 네. 가죠. 아 리얼 2PM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소원을 들어볼까요? 소원. 찍는데 왜 안 풀어요? 오, 회사 중인데. 어? 갑자기 이게 뭔데? 찍을 거라고요. 소원은 아, 이모티콘이 정말 귀여워요. 네. 우영 오빠 둘이 노래 불러 주세요. 둘이 목소리 완전 잘 어울려요. 그러면은 둘이 노래 불러 달라고 했으니까 둘이 동시에 부르는 거죠? 네. 그렇죠. 각자 부르고 싶은 노래. 아니 두 분이서 2PM 노래 중에 그 있잖아요. I can't forget your love. 그 노래 살짝 불러주세요. I can. 5, 6, 7, 8.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난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뭐 이런 네. 오, 네. 좋아요. 감미감미 감미로워요. 감미감미 감미. 무슨 말이죠 그게? 감미롭다고요. 알겠습니다. 감미 자 감미. 감사합니다 소미 씨. 네 그럼 네. 다음으로요 우리 권소희 씨. 네. 씨. 커피. 아이. 바라는 점. 권고하기. 권고하기. 저 민영 씨. 우리 민영 씨는 타자 연습 좀만 더 할게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요. 네. 예은 언니 작곡 슬럼프 꼭 이기시고 네. 자작곡 어느 아티스트가 불러도 부르셔도 좋으니까 자작곡 내주세요. 원더걸즈 무대에서 얼른 다시 보고 싶어요. 모두 힘들면 유닛이라동. 아, 또 예은 언니 뮤지컬 다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너무 멋있게 봐서 키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좋은 음악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예은 씨한테 정말 지금 그죠? 네. 올인을 하셨네요. 예, 예, 바라는 게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원은요? 소원은요? 제가 소원은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잘했어. 다 알고 있어요. 참 예쁘게 웃으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춤 좀 추는 스타일이죠? 그죠. 어, 이름 불러주면서 사랑해라고. 아, 그러면 아. 권소희 사랑해라고 할까요? 네. 예은 양, 예은 씨 혼자? 아니 그쵸? 다 같이요. 다 같이. 모든 분들. 다 같이. 아, 그러면은 예은, 예은 씨는 이름 부르고 저희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권소희 사랑해요. 사랑한다. 아 갑자기 권소희 하니까 우리가 사랑해 이렇게 되네요. 아, 좀 왠지 이렇게 좀 세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네, 어땠어요? 좋습니다. 다음 분은 오송희 네. 양입니다. 오송희요. 오송희. 네, 오송희 양. 네. 오송희 씨 바라는 점 바라는 점 알려주세요. 우리 부럽다. 2014년 제이하피네이션 무엇을 원하나요? 바라는 점 미스의 작곡 저작곡 듣고 싶네요. 민네이나 한명씩 소로곡 와 어? 안녕 송희 아는 사이예요? 네 알아요. 오? 아, 알진 못하고요. 저희 팬이에요 미스의 굉장히 근데 지금 작곡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미스의? 어 저요 저요.
잘하고 있네요. 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네, 언제나 천천히 조금씩 스텝 네네. 바이 스텝. 좋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원은요? 소원은요? 우송이양 소원은요? 우송이 양이 네. 저 수던이 팬싸 간 적이 있는데 부산 여자 기억해 주시냐고 그 소원을 사전 조사할 때 셀카라고 했는데 다들 보냈어 이미 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다른 소원 우리 집중적으로 뭐 하나 받죠 저희 팬들이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씨 단호하시네요 좋아하는 수지야 영 수지아 영 페이 커플 영 페이 커플이 뭐죠? 아영 수지아 영 아, 민영이랑 페이. 아, 수지, 민영. 수지야. 에? 수지야. 수지야는 수지, 지아 커플인 것 같고. 페이, 민영, 페이가 이렇게, 이렇게. 커플 셀카. 셀카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커플 셀카. 언니가 찍으실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도 찍을까? 어? 네, 민영이랑. 네, 알겠습니다. 사진. 잠시만, 저기 민영 양은 저로 좀 잠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우식 씨는. 아, 저는 페연이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 네. 되게 짧게 입고 오셨네요. 아유, 네. 더워가지고요. 아니, 이게. 하드, 이거. 찍었습니다. 네. 사진 전송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참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다음으로요. 자, 강은채. 자, 다음 분은 강은채 씨. 강은채 님. 자, 소원을 말해주세요. 바라는 점. 바라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은채 씨. 오늘 여기는 뭔가. 네, 바라는 점은 조이비네이션 씨. 뭔가 이렇게 하트가 막 뿅뿅 나요. 2014년 연말에는 콘서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 부산에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소원은요? 노력하면 난 소원만 물어보는 사람 같고. 소원은요? 조이비네이션 진짜 오랜만이다. 김미 소원. 김미 소원. 하고 싶다. 아 소원이 꼭 재미있을 것 같아. 저희도 부산 가고 싶어요. 부산! 부산! 소원은 우와. 부산! 우와. 음식오빠 기용이! 애기야 보여주세요. 음식오빠 기용이! 제가 애교 말고 네. 제가 이게 소원인데요? 그래요 애교인데 애교 말고 하는 거는 애교 말고 네. 애교 말고 엉덩이 흔드는 거 같아요? 개인기 개인기 엉덩이 춤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 뭐예요? 개인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더 애교가 보고 싶어. 혹시 잭 니콜슨 눈썹 아시나요? 그거 아는 사람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뭔지 알겠는데 한번 일단 보여주세요. 네, 일단 그래도 개인기니까. 그 예전에 조커 그러니까 예전에 조커였어요. 조커 눈썹. 네 보여주세요.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잭 니콜슨 눈썹 잘 봤는데요. 애교 보여요? 네, 애교 보여요? 잘 봤어요. 네. 애교 보여주세요. 5, 6, 7, 8 귀여운 애교. 귀여운 애교. 죄송합니다. 귀여운 애교.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우식 씨가 지금 뭐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귀요미 송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네, 귀여운 애교. 이거는 우식 씨한테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조커 표정 나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네. 하나, 둘, 셋, 넷! 인더미는 귀요미 얼굴도 귀엽게! 인더미는 귀요미 이야! 귀요미 아, 여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배우팀을 대표하는 아, 오늘 멋있다. 네. 아, 오늘 매력 네, 아, 매력 터집니다. 네. 대박이다, 진짜. 네. 와우. 다음 김민지 씨. 네, 다음 김민지 씨. 소원을 말해주세요. 귀여운 것도 이 정도면 행위 예술이라고.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2, 3 안에 점점 올라가는. 이렇게, 그리고 시선 처리도 이렇게 카메라 안 보시고 이렇게. 귀여운. 들어오셔서.